하시는 분이 거기다 놓으셨나 봐요. 내 사랑 내 곁에 전해 드렸고요.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세 분만 계시니까 쪽지에 굳이 쪽지 못 잡을 게 많을 것 같아요. 당연히 그러니까 쪽지에 굳이 적어주실 필요 없이 네. 듣고 싶으신 곡 또 오늘 특별히 생각나시는 곡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신청곡으로 준비해 드릴게요. 네. 노래 모르는데 네. 아 모르세요? 네 패스 이따 틀어드릴게요. 또 한 번의 계절은 가고 다음번 오실 때까지 연습하고 있겠습니다. 그레이시 걸어주세요. 또 한 번의 계절은 가고 네. 김광석의 어느 60대 어느 60대 맞아요 이거? 아까 틀린 것 같아가지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전해드릴게요.
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거에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? 네,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? 네. 이 노래 가사는 지금은 뭐 사실 60대 정도 사시다 가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예전 이 노래가 발표됐을 때 30년 전에는 사실 수명이 70세, 80세밖에 안 됐던 시절이었어가지고 네, 그때는 거의 60대 정도 되시면 네, 그래서 맞아요. 그리고 이 노래 가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곡이라고 해요. 오늘 여러분들이 김광석 씨의 노래로 돼 있어서 김광석 씨가 작곡하신 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김목경 씨의 곡이에요, 이 노래는. 그리고 그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침상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 한 분이 가신 거를 한 분이 감지를 한 거예요. 이 노래의 가사로 봐서는 여자분이 가시고 남자분이 그걸 자다 깨서 느낌으로 알고 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60년 그 한 40년 사셨겠죠? 20살쯤에 만났으면 한 40년 동안의 그런 세월 동안 고생 많이 했다, 미안하다, 잘 가라, 고마웠어, 미안했어, 이런 뜻의 가사인데 지금은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또 임영웅 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또 더 좋아하시게 된 곡입니다.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전해드릴게요. 제가 항상 예전에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모든 분들이 자꾸 우시고 이래갖고 저는 이 노래 개인적으로 잘 안 부르는데 신청하셨으니까 전해드릴게요.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.
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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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청하신 곡 김광석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. 잠깐 홍보 말씀도 같이 하고 또 이어드릴게요. 제가 오늘 여기 건물의 2층인데 현재는 이카루스로 운영되고 있는 반데 어제까지 짐 빼시고 오늘부터는 제가 인수해서 이제 한 3주 정도 인테리어를 하고 9월 중순에 가오픈을 하고 10월 3일날 정식 오픈을 할 텐데 밑에 2층도 더 많이 찾아주십시오. 좀 작은 네, 바에 12명 또 4인석 2개 있는 아주 작은 바인데 앞으로 그레이 씨가 우리 여기 4층을 운영을 할 거고 저는 2층에 가서 제가 조금 한 1년 반 정도 전에 좀 아팠어가지고 좀 회복도 하고 하는 시기를 갖기 위해서 밑에 작은 바를 또 하나 얻었어요.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의 고용도 늘리고 또 연주자들의 무대도 더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래서 밑에도 라이브가 일부 진행될 거고 또 저도 밑에서도 노래하고 또 여기서도 노래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카루스 오고 있는데 근데 2층이 거기가 시어사 옆에 네네 시어사랑 인생맥주 그 옆에 가운데 조그만 네 가운데 있는 네 그 바를 제가 인수해서 네. 음악 삶아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. 네?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네. 오빠가 오셔야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아무튼 네 그 제가 원래 여기 클라비스 운영하기 전에 운영했던 가게 이름이 음악 삶아였는데 여기 이제 클라비스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4년 동안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게 또 기존 단골 손님들한테 조금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클라비스로 4년을 여기서 했는데 어쨌든 조금 더 큰 재즈 라운지 같은 걸 하고 싶긴 한데 돈도 좀 모자라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래서 저 밑에도 열심히 또 해서 두 개를 합쳐서 더 좋은 음악 무대가 있는 카페를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. 여러분들께 밑에는 조금 더 그리고 또 저희 클라비스도 내일부터나 모레부터 지금 위스키 현재 한 25종 정도 들어와 있는데 한 두 배 정도 늘어날 거예요. 요즘 여러분들 위스키 좋아하시니까 저희 클라비스에 지금 없는 뭐 글렌리벨 또 러셀 같은 거 또 뭐죠? 그레이시 뭐 있죠? 또 와일드 터키 네 그 뭐죠? 이름 좋아 또 네. 그런 거 네, 지금 저희가 메뉴판을 오늘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새로운 것도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좀 테이스팅으로 드셔보실 분들은 조금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좋은 장소를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했고 이번 주인데 15일부터 23일까지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와인프리를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. 저희 여기 바틀샵에 4-5-6만원대 좋은 와인에서 레드 3개, 로제 하나, 화이트 하나 이렇게 무제한으로 3만원 내시면 1인 3만원에 치즈도 드리고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이번에는 위스키 입고도 된 기념 또 제가 가게 하나를 더 오픈하는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2만원 추가하시고 1인당 5만원씩 내시면 위스키도 3종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9일 동안 8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8월 15일하고 23일 이틀은 오스트리아에서 재즈 바이올린도 활동하고 계신 김도원 연주자를 또 제가 15일날 10시, 23일날 8시 이렇게 두 타임의 연주회를 또 기획했으니까 또 오셔서 많이 들어주시고 9일 동안 클라비스 노래자랑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노래자랑도 있어요. 잘 부르신 한 분께는 와인, 바틀 와인 상품으로도 드리니까 또 많이 도전하시고 지금 여기 앞에 제가 밑에 내려가서 판매하게 될 와인들을 조금 미리 주문해놨는데 이 와인들은 제가 오픈하기 10월 3일 전에 9월 말일까지는 제가 입고한 그 가격으로 저렴하게 여러분들께
판매도 할 생각이에요. 선물용으로 추석 때 쓰시라고. 그래서 저렴한 것부터 조금 고급 와인까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입맛에 맞게 사가시면 8월에 특별한 게이득이 되실 것 같아요. 네. 아, 이번에는 어떤 곡을 전해드릴까요? 그럴까요? 저도 오늘부터 오늘 사실 사업자 등록증까지 못했고 영업신고증까지만 마쳤는데 우리 이카루스 사장님이 완전히 빼주질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저도 새롭게 또 제가 여기 클라베스 가게 운영하게 된지 겨우 11주년이거든요 지금 8월 15일이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다시 새롭게 돌잔치 하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느낌이고 또 새롭게 가게 하나도 또 11년 만에 저한테는 되게 작은 가게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새롭게 가게도 할 수 있고 여기 클라비스도 또 변함없이 다른 범계의 유명한 가게들 다 없어진 거 아시죠? 네. 또 없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? 너무 많이들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잘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의 뜻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니까 또 많이 즐겨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박기영 씨의 시작이라는 곡 전해드려볼게요.
6시에 시작 전해드렸습니다. 아, 오늘 또 세 분 아니었으면 노래도 못할 뻔했는데 우리 아까 피아노 연주한 손님 없어서 연주 못하고 갔는데 피아노 얘가 하면 돼요, 형이? 얘가 하면 돼요? 잘하시나요? 아무튼 이제 한 곡 더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에 오늘 들으신 곡 또 저희 연주자들의 영상 또 여러분들이 4년 동안 클라비스 노래자랑에 참여해주신 영상도 쌀마 클라비스 노래자랑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또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는 네이버에서 김대리 이렇게 치시면 제 타이틀곡들 그대 다시 술 한잔해요 애인 있어요 이런 곡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네네 벅스 멜론 진리에서 또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애인 있어요로 마지막 곡 전해드릴게요. 아 그럼요 언제든지 크게 따라하셔도 돼요. 제가 이은미 씨의 아주 오래된 팬이어가지고 이은미 씨의 노래를 언젠가는 리메이크해서 제 앨범에 넣고 싶었었는데 윤일상 씨께서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네, 제가 2019년 12월 12일 날 제 앨범에 넣을 수 있었던 곡이에요. 제가 앞에 전주와 간주의 나레이션을 조금 넣어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여러분들이 애인 있어요 검색하실 때 애인 있어요 김대리까지 검색해 주시면 제 음원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유튜브에서 들어주시는 거는 저한테 입금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멜론 벅스 진이에서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. 애인 있어요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요즘 되게 매상이 어려운데 밭을 드셔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이제 거의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아주 습한 기운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엄청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더위는 당분간 일주일을 한 열흘 정도 더 할 것 같아요. 항상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것처럼 더위도 끝날 때가 극치를 달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. 지치지 않게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술도 여름에는 적당히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? 네. 네.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곡 애인 있어요 같이 불러볼게요. 안쓰러운 건가 봐
기다린다고요?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모를까? 눈치 못 채는 것 같다면 지금 그 사람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들겨 주세요. 좀 강력 있게. 난 그 사람 뵙고 싶지 않아요. 욕심하지 않아요.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. 그대 모르죠.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건 너무 소중해. 꼭 숨겨두었죠.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. 내 눈에만 보여요.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. 가끔씩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문 내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